지금 되게 처음에 좋았는데 이게 사실 저를 한 방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본능적으로 하시다가 회전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로 넘겼으면 제가 아예 못 버티는 각이었는데 그냥 그걸 하다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팍 넘어뜨려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 탑을 힘점이 높은 게 사실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힘점을 최대한 높이 잡고 이제 시작과 동시에 이 회전을 주는 거예요. 회전을. 회전을 주는데 중요한 건 이 회전을 주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그 회전이 깨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안 되고 회전을 준 상태에서 이제 이 방향 계속 뒤로. 한 방향. 그리고 팔씨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힘을 잘 쓸 줄 몰라요. 왜냐면 보통 팔씨름을 할 때 이렇게 넘기려고만 하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넘겨야겠다, 이겨야겠다 그 생각만 하는데 실질적인 팔씨름 기술에서는 이 방향뿐만 아니라 이 뽑는 방향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방향. 이거를 야, 네네 오, 엄청 세신데요? 이 방향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이빨을 좀 더 집어넣으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집어넣고 이 해먹을 방향. 근데 그 방향 하면서 이렇게 몸을 누워봐요. 이렇게 같이 체중 같이. 그러니까 넘기는 걸 결국에 뒤로. 당겨서. 오, 엄청 세신데. 네네. 오, 네네.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팔씨름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 일단 김강민 선수랑도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을 하루만에 익히고 하루만에 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 팔씨름의 이제 불리한 포지션, 안 좋은 포지션을 아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걸 알려드리면 팔씨름 룰에서는 손을 잡았을 때 센터를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이 가운데. 이 가운데를 항상 맞춰요. 이 맞추는 이유가 뭐냐면 밀려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굉장히 불리해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바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뽑는 방향을 해서 상대 손을 이제 자기 몸과 멀어지게 만들면 상대는 힘이 쓰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관장님보다 힘이 더 센다고 하더라도 이 각을 뺏겨버리면 저는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뺏겨버린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아무리 힘을 줘도 이렇게 넘길 수가 없어요. 어색시다. 네. 또 중요한 게 이 중앙을 맞춰야 돼요. 중앙. 중앙이. 아, 이게 중앙. 근데 팔씨름을 시작할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이걸 너무 내주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밀어버린 상태에서. 그러면 이 밀려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엄청 커요. 진짜 프로는 프로다 확실히. 틀린다. 내가 책상 팔씨름에서 룰 없이 한다. 그러면 최대한 힘점을 높이고 최대한 옆으로 밀고 최대한 내 몸 쪽으로 당겨온 상태로 시작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대회에서는 반칙이지만. 자, 이제 배워보고. 네, 나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유리한 룰 조건을 드리고 한번 핸디캡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예. 침 묻혔습니다. 위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홍진수 선수와 팔씨름 대결이라니. 나 왼쪽이 더 편한 건데. 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고 아까부터 자꾸. 여기서 센터가 밀려 있고 당겨져 있는 상태. 이 상태. 와, 여기서. 이상 선수 어떻습니까? 네. 갑니까?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홍진수 선수도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디, 고! 와, 소름! 아니, 팔씨름 이렇게 재밌나? 와, 진짜! 어떻습니까, 이상 선수? 해보니까. 위험했습니다. 다칠까봐. 다칠 정도 느낌 났어요? 이게 방황한데 느낌이 팍 다칠까봐 힘이 막 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묵직하다는 거네요. 아니, 여기서 진짜 제 이거 다 아니, 다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이기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기 살기 당했어요. 아니, 이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죽기 살기 이걸 못 넘어뜨리게 돼. 진짜 선수는 다르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란 게 확실히 운동 센스가 엄청 좋으신 게 뒤로 뽑는 방향을 아니까 그 방향을
바로 쓰시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배운 거 바로. 네, 완전 잘하신 거예요. 그 방향으로 하면 네. 상대를 되게 괴롭힐 수 있는. 네. 와, 방향 진짜 엄청 좋았어요. 묵직하고. 아~ 안 되네 확실히 맞죠? 방법이 없네. 방법 없습니다. 아니 이상수 선수가 맨날 시골에서 돌도 집어 던지고 막 돌도 격파하고 막 80은 다 예. 이기잖아요. 네, 노하다 힘하고 틀린다. 진짜. 근데 아. 그 힘으로 이제 80연계에 들어와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아 이것도 트레이닝을 받고 해야 된다 확실히. 네.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아 근데 이게 80연 자체가 보통 사람들이 손목과 그냥 힘으로만 한다 생각하는데 아 절대 아닙니다. 몸의 전체 힘을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고 이거 초보자들이 첩보 잘못하면 다치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거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워밍을 많이 하고 몸도 잘 풀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처음에는 절대 무리해서는 안 돼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막 집어넣고 막 이러다가는 진짜 거의 99% 다칩니다. 아... 야, 나는 요즘 87이 이렇게 매력적인 스포츠인지 몰랐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홍진우 선수 이제 시합이 곧 있는데 네. 어떻게 우승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일단 최선을 다해서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원 선수도 나오고 다 나옵니까? 혹시? 이번에 재용이는 안 나오고요. 촬영을 했던 성결이 형은 네, 나와요. 와 진짜 빗매치네. 괴물끼리 만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결이 형뿐만이라도 괴물 같은 분들이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7명이 나오거든요. 와 총 8명 이제 아 진짜 진짜 레전드다 이거 진짜. 아니 그러면 이거 방금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싸운 거야? 아니 바로 끝납니까? 어떻습니까? 장기전이 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아 장기전이 갈 때도 있네요. 네 그럼요. 근데 홍진희 선수는 체구가 작잖아요. 네네. 다른 분들 엄청 클 거 아닙니까? 네 크죠. 그럼 많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체중의 힘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근력 운동을 해서 노력을 해서 이제 이겨내는 게 더 재미니까. 아 진짜 대단. 와. 자기와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너무 재밌다. 87은 이렇게 매력적이다. 이상우 선수도 좀 연습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연습을 왜 안 하는지 운동 안 합니까 왜? 죄송합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연습을 안 하는데 이 정도 힘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왼팔 같은 경우에 왼팔도 웬만해서 안 져요. 일반인한테는 접은 게 일반인이라는 걸 87 선수 제외하고 예. 이제 일반인으로 봤을 때 예. 제가 진 게 한 두 판? 거의 안 될 거예요. 와 그러면 진짜 센 거네요. 엄청 센 거예요. 일반인 치고는 엄청 센 거네요 확실히. 괴물인 거죠 괴물. 근데 몸 봐도 괴물. 예, 몸이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예. 전환근도 엄청 두껍다 진짜. 전환근이 어떻게 이게 진동 안 한 전환근이 어떻게 이래요. 진동 뽑힌 데서 엄청. 와 너무 유익했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양민. 네, 감사합니다 양민.